부산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부산이 생각보다 인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제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이 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을 다룬 컨텐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부산 관련해서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저희 컨텐츠들을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부산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사례 2는 이제 부산 간만 1구역 관련된 곳인데 이 간만 1구역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죠? 이 남구라는 곳에 있어요. 남구라는 곳에 있고 그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북항 재개발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오페라하우스 짓고 그 뭐 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서도 한참 이제 홍보 자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근처가 바로 이제 간만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부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우여곡절이 많은 곳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간만 1구역에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보다 좀 분양 자격이 까다롭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은 사실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그 조합원 분양권을 못 받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뭐 오랫동안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원주민을 좀 보호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정해서 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 투자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건이 까다롭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가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 사업지마다 좀 그 분양 자격이 달라질 수 있고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무허가 건물은 입주권이 안 나오면 사실 이 무허가 건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산 간만 1구역 재개발 개요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2주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합 내부에 이제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겨서 여기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 그 장단점이 있죠. 뉴스테이는 민간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합원 분양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보통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8년간 민간임대로 활용을 하다가 그때 이제 8년이 끝나면은 분양을 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 분양 같은 것들이 뭐 진행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임대주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단지의 객관적인 가치가 좀 떨어진다거나 이제 그 단지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임대 아파트로 좀 굳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테이이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니까 뭐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하는 것처럼 분양가를 막 높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지만 사업 그 수익을 높이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만 1구역이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바다 뷰가 일부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 남구에 있고요. 간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변 일대가 재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만 1구역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종종 들르는데 부산역에서 한 20분 정도 그리고 김해공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주변에 이제 바다도 있고 교통도 편리한 그런 입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숫자를 보면요. 한 3,000세대 정도 돼요. 2,850세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건설 세대 수를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만 세대 가까이 여기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조합원 세대 2,850세대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이제 민간 임대로 돌려서 이제 임대로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66개 동에 45층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업 진행 단계를 보시면은 지금 서울 같은 벌써 끝났어야 돼요.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2020년도 10월에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2주가 한 90% 정도 다 됐는데 근데 이제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조합 내부에 좀 분열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기존에 이제 조합 집행부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뉴스테이로 가겠다라는 그 기조를 가지고 이제 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중에 일부는 뉴스테이가 아니라
아니라 일반 분양 방식으로 바꿔서 조합원들의 수익을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조합장 조합 임원이 뭐 해임이 되고 다시 재선임이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멈춰져 있는 사업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공사를 보시면은 규모로 보시면은 이게 한시공사에서 다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컨소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평형 구성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3구형은 거의 없고 이제 5구형, 7호형, 84형, 107형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5구에서 84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5구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조합원 세대수 제외하고는 민간 임대로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7호형, 8세형 원하는 이제 평형을 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의 장점은 일반 분양과 다르게 그 평형이라던가 뭐 좋은 동호수, 그러니까 로얄동, 로얄호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점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가 일반 분양 그 물건보다도 좀 객관적인 가치 면에서는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남은 걸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지가 좀 좋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은 뭐 저층만 나온다거나 아주 작은 세대 그 평형만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선호하는 그런 평형대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만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조합원들이 원하면 충분히 7호형, 84형 이제 그 분양을 받아서 이제 수요가 많은 그런 평형대를 충분히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뉴스테이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민간임대 8년 하고 분양을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위험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큰 수익도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문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제 착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 관련해서 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여기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평당 900만 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84형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2억대 후반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제 그 이런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이미 다 이주했잖아요. 그럼 이주할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주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 대출에 대한 이자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금융비용이. 그리고 이게 지금 조합원도 한 3,000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주에 따른 뭐 이런 이주 비용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공사비도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얼마 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지는 뭐 자료를 봐야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이제 그 공사비보다도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사비 상승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지가 크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들도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